6회 기출 유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파일 불러오시고요. 암호 53달러48이라고 입력하시고, 엑셀 시트에 오셔서요. 입력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시고, 서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문제는요. 다섯 문항의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제목에 대한 가운데 맞춤과 글꼴 서식입니다. 두 번째 백분율 스타일,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 테두리에 대한 서식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사용자 지정 형식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교를 표시하되 천 단위까지만 표시합니다. 그래서 천 단위까지만 표시하시고, 그래서 표시 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엑셀 화면에 가셔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서식 시트에 A1부터 I1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글꼴 크기가 22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22를 선택하시고 굵게 글꼴 색깔에서는 자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G4부터 G13을 선택하시고요. 백분율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 형식에서요. 백분율 스타일 클릭합니다. 세 번째 A4부터 A8, A9부터 A13을 선택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세로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네 번째 A3부터 H13까지 선택하시고요.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 적용할 거고요. 그 다음 굵은 상자 테두리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굵은 상자 테두리 선택하시면 바깥쪽만 굵은 상자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C4부터 C13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4부터 F13, H4부터 H13을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에다가 천 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샵, 콤마, 샵, 샵 0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 뒷자리 세 자리를 생략할 겁니다. 그래서 쉼표 하나만 다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단위가 1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뒷자리 세 자리만 생략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셀 강조 규칙, 50보다 큰 데이터에 대한 서식이고요. 아이콘 집합에 대한 조건부 서식입니다. 우리 현재 작업하셨던 서식이라는 시트에서요. E4부터 E13을 선택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에 가셔가지고요. 셀 강조 규칙에 50보다 큰 데이터, 뭐뭐보다 큰 선택하시고 50이라고 입력합니다. 진한 빨강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 아마 기본값으로 아마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죠? 확인만 누릅니다. 두 번째 G4부터 G13을 선택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아이콘 집합을 클릭합니다. 사색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색 원을 선택하시고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계산 작업입니다. 다섯 문항이죠. 첫 번째, 현재 시스템의 날짜를 이용해서 월을 표시하는데, 원데이와 투데이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두 번째, 사원번호를 이용해서 직책을 계산하는데, 사원번호의 네 번째 글자가 1부터 3에 따른 사무관, 서기관, 주사를 추주와 미드 함수를 통해서 표시할 겁니다. 세 번째, 출장지, 출장 기간과 표일의 영역을 참조하셔서요, 출장비를 계산합니다. 출장 단가, 참조한 표에서 가져오겠죠? 출장 기간을 곱해가지고 값을 구하는데 vlookup 함수 사용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추가 비용과 영수증을 이용해서요. 추가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추가 지급액이 영수증이 첨부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100의 자리에서 버림에서 1000에까지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첨부입니까라고 조건을 주기 위해서 if 버림이라는 자릿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라운드 다운 함수 사용합니다. 그 다음,
출장 기간이 4일 이상인 출장 건수를 구해서 건이라고 붙이실 거고요. 디카운트 함수니까요. 조건을 별도로 작성해 놓으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계산 작업 시트 클릭합니다. 계산 시트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커서를 A2셀 클릭하시고 오늘 날짜가요. 수식에 가시면요. 날짜 및 시간에 today란 함수를 넣으시면 돼요. 오늘 날짜가 들어가는데 샵샵샵이 나오는 건 좀 좁아서 그런 거고요. 이 구한 값 앞에다가 month 함수를 이용해서요. month. 그 다음 맨 끝에 가서 가로만 닫아주시면 현재 작업하는 월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표시가 안 되는데요. 라고 되는데요. 사실은 month부터 작성하고 today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현재 이 상태가 된 이유는요. 셀 서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셀 서식에 날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 형식으로 표시하기는 좁은데요. 라고 해서 샵샵샵이 나온 거고요. 표시 형식에서 일반을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현재 작업했던 걸 제가 잠깐 실행 취소, 실행 취소, 실행 취소 처음 상태로 놓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month라는 함수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수식 입력줄을 입력할까요? 오늘 날짜를 구하는 today 함수를 month 함수 안에다가 넣겠습니다. 그리고 month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제가 별도로 셀 서식을 지정하지 않아도요. 8이라고 제가 현재 녹음하는 월에 8월이라는 값이 표시가 되고요. 여러분이 실습하는 날에 따라서 월은 다르겠죠. today 함수가 그날의 날짜를 표시하니까요. 9월달에 연습하신다면 9라고 표시가 될 거고요. 10월달에 연습하면 10이라는 숫자가 표시가 될 겁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사원 번호를 이용해서 직책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기 참조 영역에 추주에 가셔가지고요. 미드 함수 이용하시고요. 사원 번호에서 쉼표, 네 번째에서 쉼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온 값이 1이라면 저희는 사무관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만약에 2라면 서기관, 3이라면 주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비입니다. 출장 단가가 오른쪽에 작성이 되어 있고요. 출장지에 따른 출장 단가를 찾아오기 위해서 VLOOKUP 함수를 사용합니다. 찾기 참조 영역에 VLOOKUP 함수 선택하시고요. 출장지를 가지고 오른쪽에 참조표에 가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참조표의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참조하는 표의 첫 번째 열에서 찾아서 두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올 겁니다. 라고 2라고 넣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면 출장 단가가 구해져 있습니다. 1000원이어서 10만원이고요. 아래까지 복사 만약에 해본다면 각각의 출장지에 따른 출장 단가가 표시가 됩니다. 구해진 값 뒤에다가 곱하기 출장 기간을 곱해주면 출장비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추가 비용은 영수증을 이용해서 추가 지급액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리에 가시면 if가 있죠. 만약에요. H5셀의 값에 첨부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물론 수식을 복사하면 H6, H7, H8 각각의 참조하는 셀은 위치는 달라질 거고요. 만약에 첨부라는 글자가 있다면 저희는 추가 비용을 표시할 건데 100의 자리에서 버림에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자릿수를 조절하는 함수를 직접 여기다 입력해 볼까요? 라운드 다운이라고 입력하시고 추가 비용 쉼표 자릿수가 1의 자리에서 버림 할 때는 마이너스 1,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라서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셔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4일 이상 출장 건수라고 되어 있고요.
조건은 미리 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조건을 출장 기간, 컨트롤 C 복사, 그 다음에 4일 이상, 그거나 같다 4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커서를 L10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에 가셔서요. Dcount란 함수를 찾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표를 범위 정하신 다음에 우리는 몇 건인지를 구하겠습니다라고 출장 기간에 가서 구하겠습니다라고 E4셀을 선택하시고요. 조건은 출장 기간이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미리 작성한 K12부터 K13을 선택하고 확인. 구한 값 뒤에다가요. N%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건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분석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네 문항인가요? 첫 번째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을 이용해서 이렇게 직접 값을 입력하실 거고요. 두 번째 데이터를 정렬할 건데요. 첫 번째는 타입, 두 번째는 품명을 기준으로 셀 색을 위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고급 필터인데요. 단가가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이거나라고 여기까지 하나를 끊고요. 행을 다르게 해서 수량이 10 이상이라는 조건을 직접 작성하실 거고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제품 이름, 단가, 수량, 금액만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피벗 테이블에서는 왼쪽 값, 행과 열의 값 확인하시고요. 교체하는 값의 데이터에는 수량의 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J3셀부터 시작하라고 했고요. 그다음 피벗 스타일은 보통 4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석 1번 시트 클릭하셔서 E3부터 E35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유효성 검사 클릭합니다. 목록을 선택하되 직접 값을 입력합니다. 30, MC, 쉼표. 그 다음 60, MC, 쉼표. 그 다음 90, MC, 큰따옴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세요. 직접 입력하는 값은 큰따옴표 묶어서 작성하시고요. 구분하는 기호만 쉼표로 작성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큰따옴표를 없애야겠네요. 다시요. 직접 범위 정하시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가셔서 앞에 문자 처리를 제가 했는데 문자는 지우시고요. 그냥 30MC, 60MC, 그 다음에 90MC라고만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목록에 이렇게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데이터 정렬입니다. 현재 작업하는 시트에 P2부터 H35를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정렬 가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기준을 타입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기준을 추가하시는데 두 번째는 품명을 선택하실 때 값이 아니라요. 셀 색을 이용하겠습니다. 어떤 색을 표시할 거냐면 셀 색에 가셔서요. 문제에 제시된 색깔이 있죠. RGB 255, 199, 206이라고 되어 있는 셀 색깔 하나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문제에서 위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표시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첫 번째 타입별로 정렬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타입 안에서 색깔이 채워져 있는 셀이 있다면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정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2번 시트에서 고급 필터를 작성하시는데요. 단가를 컨트롤 C 눌러서요. 그 다음 조건을 제2셀에다가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컨트롤 V. 내 단가가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단가를 컨트롤 V 하셔서요. 10만원 이상을 표현하시고요. 20만원 이하를 표현하기 위해서 옆에다 하나 더 복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요. 수량입니다. 수량이라는 필드명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네, 그 다음
단가에 오셔서요, 10만원 이상이라는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크거나 같다, 10만원에 해당한 숫자를 입력하시는데 동그라미가 5개가 입력이 되죠. 4개만 입력하면 만이잖아요. 10만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10만 입력하시고 옆에 단가에다가요, 미만이니까 작다라고만 표현합니다. 20만이니까 동그라미를 5개 입력합니다. 이상은 이퀄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하도 등호가 들어가는 거죠. 참고로 잠깐 설명하면요. 이상은 크거나 같다. 이하는 작거나 같다. 초과는 크다. 미만은 작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등호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서요. 수량입니다. 수량은 1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건에 만족하거나 또는이니까 행을 다르게 하셔서 크거나 같다 10이라는 조건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제품 이름과 단가와 수량과 금액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Ctrl-C, K7셀에다가, J7셀에다가 Ctrl-V 합니다. 네, 그 다음 데이터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의 고급에 가셔서 B2부터요, J27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 조건 작성해 놓으셨던 범위 선택하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 제품 이름부터 그 다음에 금액까지만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요. 단가가 10만원부터 20만원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가 있는가? 10만원 안 된 데이터도 많은데요. 그럼 수량을 확인해 보시면 10보다 큰 데이터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이하는 참조하라고 제가 작성한 겁니다. 시험장에서 작성하시는 건 아니고요. 다음은 이제 분석 3번 시트 가셔서 피벗 테이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삽입에 피벗 테이블, B2부터 G32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J3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J3셀을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문제 제시된 거와 같이 타입을 행인가요? 타입을 행에 열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품명을 행에다 갖다 놓으면 될까요? 드래그 하셔서 혹시 잘못되면 다시 빼시면 되세요. 선택하시고 드래그 합니다. 행과 열에 품명과 타입을 갖다 놓으시고요. 교차하는 값에다가는 수량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량을 갖다 놓으시면 숫자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합계가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디자인에 가셔서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 보통 4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데요. db.txt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 가져오실 거고요. 구분 기호가 쉼표 B4셀부터 표시합니다. 두 번째 차트는 B3부터 E8 영역을 가지고 누적 세로 막대형을 만들어서 영역에 위치하라고 했습니다. 작성된 차트에 대해서 레이아웃 3번과 차트 제목, 스타일, 그 다음에 기본 가로축 눈금이 이렇게 주 눈금과 보존 눈금을 다 표시해 놓으라고 했고요.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서 안쪽 끝에다가 표시하고요. 계열선을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레이아웃에서 인쇄 영역을 설정하실 거고요. 머리글은 왼쪽 구역에다가 파일 이름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엑셀로 돌아와서요. 외부 데이터 가져와서 데이터를 표시할 B4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텍스트를 선택하시면 DB라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가져오기 합니다. 구분기호 다음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쉼표 선택하시고 다음 마침 누르셔서요. B4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차트를 클릭하셔서요. B3부터 E8까지 선택.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세로막대형의 누적 세로막대형을 클릭합니다. 위치는 H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3부터 다음 O21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지정하시고요.
네, 다음은 세 번째 차트에 대한 서식인데요.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레이아웃에 가셔서 레이아웃 3번을 선택하시고 차트 제목을 수정합니다. 기말 성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차트 스타일을 클릭하셔서요. 2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6 선택합니다. 그다음 기본 가로 눈금선을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우리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눈금선에 가셔서요. 기본 가로 눈금선에 현재 주 눈금선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주 슬래시 보조 눈금선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다음, 안쪽에 값을 표시할 건데요.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안쪽 끝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데이터 레이블의 안쪽 끝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계열선을 추가라고 했습니다. 계열선을 추가하기 위해서요. 레이아웃에 가시면 선이라고 있고요. 계열선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 차트 시트의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기 위해서 현재 작업하는 위치에 G2부터 그다음에 P22까지 선택합니다. 네, G2부터 그다음에 P22까지 선택하시고요. 근데 제가 지금 차트의 위치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 봤더니 2번에 H3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H2에다 갖다 놨네요. H3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요. 이제 네 번째 G부터 P22까지 레이아웃 작업하다가 보니까 차트 위치가 잘못된 걸 찾았네요. 그래서 G2부터 P22까지 선택하시고요.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 가셔가지고요. 인쇄 영역을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정에 가셔서요. 머리글 바닥글에 머리글 삽입을 하는데, 왼쪽에다가 파일 이름을 넣겠습니다. 라고 파일 이름 삽입 클릭하시고요. 확인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6회 문제 살펴보셨습니다.